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 가장 기억에, 일단은 그 축구 지능이랑 약간 자신감, 약간 예능감 이런 게. 안녕하십니까. 라이케 크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현영이 형의 뭉쳐야 찬다 시즌 3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송 출연 섭외부터 촬영 중 있었던 여러 가지 썰을 한번 제가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축구와 프리스타일 축구의 차이점, 뭐가 다른지, 그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축구는 이제 골을 넣기 위한 스포츠라면 프리스타일 축구는 누가 더 멋있는 기술을 보여줬냐, 누가 더 자기만의 기술들을 보여줬냐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비교를 많이 하죠. 스케이팅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면 피겨 스케이팅이 있듯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축구와 같이 이렇게 승패를 가른다면 프리스타일 축구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같이 뭔가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는 그런 재밌는 장르라고 할수 있죠. 축구를 평소에도 자주 하시는지. 축구를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했죠. 요즘 들어서는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안 하시죠? 이제 프리스타일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축구 하고 나면 프리스타일 축구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일단 그런 이유도 있고 둘다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프리스타일 축구를 제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축구를 같이 하면 뭔가 이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 프리스타일 축구 실력이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얘는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축구 실력으로 평가를 하니까 사실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왜냐면 내 실력이 거기에 묻히는 느낌이 드니까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웅찬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우선은 프리스타일 축구를 보여드려야 됐기 때문에 먼저 제 쇼케이스를 준비를 했고요. 아, 쇼케이스를 하셨죠. 그리고 또 축구를 해야 되니까 조기 축구를 또몇번 나갔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체력 훈련도 한다고 뭐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 출신 분께 가서 레슨도 받았습니다. 한두 번.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그 고할레 채널에 코치님 분이 계신 홍베르츠님께 이제 또 감사히 레슨도 두번 받았습니다. 촬영이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은 아무래도 고되죠. 고되지만 근데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출연진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했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디션이니까 다들 약간 떨려하시고 뭔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프리스타일 축구팀 라이케크루의 단장으로 있는 축구 프리스타일러 이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 갖고 있는 편견을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초 6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초 60. 이거 뭉쳐야 찬다 1화를 잠깐 짧게 보고 왔는데요. 준비한 쇼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조금 예상보다 짧게 나온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신 게된 건가요? 에너지가 넘치고 네. 뭔가 활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라 저만의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2분 정도 쇼케이스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연이 원래 약간 가면 갈수록 좀 재밌어지잖아요. 앞부분은 아무래도 약간 몸이 덜 풀린 상태여서 좀 세거나 약간 임팩트 있는 것들은 좀덜 넣는 편이잖아요.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죠. 2분 정도를. 그런데 이게 웬걸? 방송에는 앞에 1분만 나간 거지. 그래서 전 그게 살짝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뒤에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부드럽게 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나름 방송 잘 나왔다. 김남일 님과 1대1을 했잖아요. 네. 혹시 그 1대1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사실은 아무런 사전에 짜져 있는 게 없어서 김장 감독님께서 이제 프리스타일 기술들을 김남일 코치님 앞에서 해봐라 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글링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막 그라운드 보고 그냥 되게 재밌게 했는데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둘다 약간 재미로 했고 진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춤추면서
제가 원래 그냥 그라운드 무브 하듯이 하면서 마음먹고 어깨로 밀으셨으면 저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셔틀런 해본 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셔틀런을 뛰거나 뭐 군대에서 셔틀런을 뛰거나 했을 때는 거의 웬만하면 1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되는 정도. 그렇게 못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른 운동선수분들 보니까 저의 두 배를 넘게 뛰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40몇 단계에서 힘들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좀 경이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화 리뷰를 마치고 바로 2화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자, 잔세, 잔세! 끝났어? 네. 터미노 팀장 양준범, 마선호, 우태, 이현용 선수가 해 있고요. 자, 밀집 수비가 밀집돼 있습니다. 자, 땅볼로 주고 좋아요. 2화를 보고 왔는데요. 자, 질문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케이지 풋살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스트릿사커에서 사용하는 케이지 안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스트릿사커랑은 좀 달랐던 게 스트릿사커는 이제 가랑이 사이로 파나가 들어가면 바로 경기가 종료되는 KO로 종료되는 골을 넣으면 1점이 득점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약간 다양한 공격 루트들이 많은 그런 경기인 반면에 이번에 했던 거는 축구 테스트다 보니까 스트릿사커 룰은 적용하지 않았고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거칠 수 있는 스트릿사커보다는 몸싸움도 좀 더 허용되고 조원우 선수와 경기를 해본 후기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를 지목하셔서 좀 무서웠고요. 그 방송으로 보셨다시피 체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해야 되나? 조원우 선수님이 운동선수이시기도 하고 축구를 그 뭉쳐야 찬다 하면서 오래 하신 티가 나는 게 수비 자세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칠 수 있는 그런 각이 아예 안 보였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아, 제작진분들은 분명 나를 약간 이제 되게 화려한 기술들, 그라운드 모브 기술들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날 여기다 불러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딱 들어가서 생각한 게 적당히 해야겠다. 왜냐면 많이 하다간 진짜로 그냥 진다. 무조건 진다. 왜냐면 한 골 싸움이거든요. 거의 처음에만 조금 하다가 그 뒤로부터는 좀 신중하게 각을 봤죠. 케이지 풋살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었을까요? 아 다른 분들? 네.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분은 임남규 선수님, 송인국 선수님 이렇게 두 분이 기억에 남는데 약간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체력을 많이 뺀다고 해야 되나? 그 좁지만 되게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00초면 체력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임남규님이랑 송인국 선수님은 그렇게 몸싸움을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컨트롤이 되게 깔끔했고 골도 되게 깔끔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축구를 잘한다. 5대5 풋살 팀 선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30명의 플레이어가 남아서 이제 6팀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6명의 팀장이 선정이 됐고 이제 그 팀장분들이 이제 한 명씩 가져가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가기를 해서 저는 허민호님 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기쁘셨나요? 아 그럼요. 명실상부 뭉쳐야 찬다 최고 에이스이시니까 좋았습니다. 경기를 해본 소감이 어떤지. 5대5 풋살? 네. 일단은 체력이 안 됐고요. 왜 체력이 안 됐냐면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안 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내가 뛸 때는 뛰고 안 뛸 때는 안 뛰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막 이렇게 3분, 5분 이렇게 막 전속력으로 막 뛰어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좀 해봤어야 되는데 계속 패스만 그냥 돌렸던 게 또 좀 아쉽기도 하고. 안정. 네, 네. 지면은 탈락 위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엄청 다들 긴장하면서.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마치고 마지막 3화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민호, 강현석, 홍범석, 이정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최정우, 김진자, 앞선에 김현우, 이현용, 이석찬, 최전방에 임남규 선수가 보진하겠습니다. 자, 볼 뺏깁니다. 가운데. 현용 천천히. 아, 맞선호. 현용. 볼 관리를 좀 잘못했습니다. 현용. 뛰어보자.
오, 감동 났어요. 좋은 내려가자. 좋은 내려가 보고 진짱 하나로 가고. 예. 네. 오. 내려가 보고 진짱 하나로 가고. 예. 현웅이가 우선 후반 쉴게요. 아, 알겠습니다. 현웅이 후반 쉴게. 잘했어. 현웅이 방금 보고 왔는데 이제 마지막 11대 11 경기였는데요. 최종 오디션까지 살아남았을 때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거의 얼떨결에 올라간 느낌이었고 나약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좀 나름 연구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포지션 선택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희망하는 포지션을 오디션을 봐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를 희망을 한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택이 되었죠. 전반전 마치고 교체되셨는데 기분은 어떠셨는지. 아, 사실 가장 처음으로 제가 교체가 돼서 좀 아쉬웠죠. 아, 후반에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 미드필더진 중에 그 김진짜님이랑 그 최종훈님 두 분이 저한테 너무 많이 뛰면 안 돼 라고 경기 중에 한 번씩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포지션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여기저기 체력도 안 되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체력이 소진된 게 보여서 아웃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디션 마치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SNS에 팔로우하고 뭐 연락처 주고받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컬링 국가대표 전재익 선수랑 같은 대기실을 써서 많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또 조원희 코치님께서 프리스타일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만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른 오셨으면 좋겠네요. 뭉쳐 찬다 멤버분들 또 프리스타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놀러 오시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 가장 기억에 일단은 김진짜님. 그 축구 지능이랑 약간 자신감, 약간 예능감 이런 게 와, 이 사람은 진짜다. 진짜다. 저는 그분을 김수호 천사로만 알고 있었어요. 와서 야, 김수호 천사. 응, 김수호 천사. 뭐이 씨발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경기 뛰고 있을 때 저는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시고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격려해주셨고 종훈님, 솔로지옥 종훈님. 너무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곽범님. 곽범님도 개그맨? 네, 개그맨 곽범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저한테도 계속 칭찬해주시고. 오디션 마친 후기 말씀해주세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나갔지만 고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재밌게 쳐봤고요. 좋은 경험이 됐고 좀 축구를 옛날처럼 좀 하던 상태에서 나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계획은 늘 그래왔듯이 저희 팀원들, 라이케크루원들과 가장 우선적으로 뭉쳐서 좀 더 나은 퍼포먼스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거고요. 프리스타일 축구에 관련된 좀 다양한 뭐 영상 작업도 좀 하고 싶고 사진 작업도 좀 하고 싶고 대회도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는 좀 저희를 알리는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뭉쳐 찬다 시즌 3 현용이의 출전 썰, 현용이 형님의 출전 썰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뭉쳐 찬다 시즌 3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라이케크루의 활동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